씨 같은 경우에는 참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뭐 고생 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뭐 근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전에는 집안이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 이 민호네 씨 집안이. 근데 이제 막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의대든 간에 그래도 뭐 지금 매니저가 됐든 뭐 소속사가 됐든 그래도 잘 만났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조금 가는 길이 조금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편치 않았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소속사나 이런 참 귀인복이 많아. 아, 귀인이 있다, 그렇지, 귀인. 귀인이 그래. 그래, 귀인이 있어. 이 사람은 조금 인복이 있어, 귀인복이 있어. 귀인복이 있어가지고 누가 갖다 땡겨줘도 땡겨줄 것이고 누가 갖다 밀어줘도 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전파를 안 타는 귀인이 있다면 지금은 전파를 타주게 하는 귀인이 딱 싹싹이 나타난다. 그때그때 그때 귀인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귀인은 항상 고정적인 귀인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귀인이 있어. 뒤에서 지켜주고 있는 아, 거야. 그럼. 수호천사? 아, 수호천사 느낌. 그럼. 아니 또, 장민호 사주는 딱 봤을 때 딱히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 거 그래요? 아, 특히 걱정할 거 없어. 진짜요? 도 아니면 뭐고, 뭐 아니면 도니까. 아, 그 귀인이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귀인복이 있어. 참 어떻게 조상의 덕을 많이 썼는지 귀인복이 있고 막. 그럼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나이도 이제 나이잖아요. 결혼은 좀몇살때좀할수 있을까요? 결혼은 이미 씨는 때는 놓쳤지. 첫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뭐두 번째 사랑 그런 게 아, 순정파야. 순정파예요, 또. 하나밖에 몰라. 또 생긴 거는 막 뺀질같이 생겼잖아. 그래도 올리유 순정파야. 아, 올리유예요, 근데 지금. 작년서부터 결혼의 운은 들어왔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딱 이제 연예계 쪽에서 이제 화면에 얼굴이 뜨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인간인데 남자고 안 그래? 애인 있으면 어떡해?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결혼은 작년서부터 들어왔는데 그래도 45에서 7, 5, 5에 그래도 좋은 어진 인간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 등남해야지, 등남. 그럼 향후 3년 안에 결혼까지 하고 괜찮아. 아들까지. 등남해야지. 그래. 등남하면 날 부러웠어요.